임마누엘이란 말은 합성어입니다.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예수는 인성이고 임마누엘은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격이니까. 그럼 목적에 벗어난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하늘이 종이짝처럼 구겨져야 안 구겨져요. 7장 1절에 보니까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매요 안 매요? 맵니다. 환란을, 여러분의 환란을 맵니다. 질병을 매놓습니다. 불행을 매놓습니다. 미움을 매놓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는 마귀를 매놓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성탄절 뭐래요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릅니다.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분은 한 분이에요. 자,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이름 신성입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을 쓰게 됐어요.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 엠마누엘이에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임마누엘입니다.